반조르노. 평생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가이드를 하는 게 아이들에게 가장 행복한 추억을 선물할 수 있는. 실패가 저희 연구원들한테는 당연한 거고요. 신학연구센터 연구원 백지수입니다. 이런 머리 하고 싶을 수 있단 말이야, 구라형도. 자신감까지도 디자인해드린 것 같아서 가발 디자이너 김한솔입니다. 고객님을 생각하시고. 네네. 오, 저거 봐요! 옛날에 그 형 같아, 옛날에 구라형. 다들 뭐해 먹고 살아요? 방송 최초 밥벌이 브이로그 아무튼 출근. 저희는 오랜만에 아무튼 출근했습니다. 분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저희가 궁금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밥벌이 4년차 L화학기업 신약연구센터 연구원 백지수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안녕하세요. 밥벌이 6년차 가발 디자이너 김한솔입니다. 가발은 업계가 호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고객님들 연령대가 높았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쵸. 5, 6, 4, 50대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제 또래 2, 맞아요, 30대 맞아요. 고객님들이 정말 많이 가발을 찾고 계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70년대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가발 수출국.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왔거든. 아니 이제 돈이 없어. 남편은 무슨 이제 시인이야. 아내가 머리가 길었는데 밥을 먹는데 아내가 이제 수건 같은 거 쓰고 있어. 먹다가 이러지 막 울고 막 이러고 막. 그래 막 시계줄 시계줄 해주고. 맞아. 꼬리에 꼬리를 무네. 그러면 우리 국민 중에 한 몇 퍼센트가 지금 탈모로 고민을 하고 있나요? 탈모 고민하는 분은 천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한 20% 정도는 탈모로 고민을 하고 계세요. 네. 방송하시는 분들은 진짜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탈모 고민 정말 많으셔서. 맞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많아요. 탈모인 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가위손 김한솔 씨의 브이로그 현장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밥벌이 6년차 가발 디자이너 김한솔입니다. 제 직업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발을 쓴 분들을 위한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아하. 가발이 제작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체크를 하고 주문을 넣고 철저하게 이제 주문 제작이죠. 그 제품이 오면 고객님에게 맞춰서 스타일링을 내주는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 일반 미용실에서 하는 커트랑 파마, 염색도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용사 자격증도 꼭 필요합니다. 제일 유명한 가발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모발. 지금 시간은 7시입니다. 저희 샵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고객님들 관리하는 관리실이고요. 미용실처럼 저도 머리를 자르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 개인 추레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가발 미용실이라고 보면 되네요. 네. 근데 프라이버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방이 하나씩 독립된 공간에서 시술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 아무래도 이제 좀 용기를 내서 찾아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문자를 보낼 때 상호명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좀 어려워요. 아하. 가발이란 단어도 넣지 않고 제품 입고 되었습니다. 무슨 저 성인용품 온 줄 알아. 여기는 작업 공간입니다. 가발을 손질을 하기도 하는 공간인데요. 가발 세척하는 전용 자리가 있어서 위생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요. 많이 보던 마네킹은 이런 느낌의 마네킹이실 텐데 제가 사용하는 마네킹은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마네킹 처음 봐요. 맞춤이네요. 제품이 필요한 분들에게 스타일을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제작된 마네킹을 사용합니다. 여기는 상담 공간이자 제 자리입니다. 가발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샘플. 급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대여가 나가기도 하고요. 대여도. 가격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뭐? 평균적으로 남성 가발은 진짜 다양한데요. 75에서 95 정도 사이고요. 여성 가발은 이제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 75에서 한 180까지.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뭘 보여준다는 거지? 저는 25년차 프로 가발러입니다. 몰랐어요.
저는 선천적으로 모발이 얇고 곱슬거리는 양털 모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하. 그래서 6살 때부터 부모님의 권유로 가발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가발을 착용하는 것에 대해 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 컴플렉스의 정면 돌파를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개발시키겠다는 생각이 드셨군요. 네.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컴플렉스를 이제 약간 장점으로 이제 승화시킨 거네. 네. 고객들이 좋아하시겠네. 같은 눈높이 아닙니까? 네. 제가 아침에 하는 루틴이 많은 편인데요. 지금 근데 머리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저게 뭐 장점이지 뭐. 본인 가발은 몇 개 있어요? 저는 한 4-5개 정도 있어요. 길이별로. 이렇게 가볍게 뛰고 나면 좀 체력이 조금 강해지는 것 같아서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엄청 바람을 되게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괜찮은가요? 아, 몰라. 에. 진짜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러워. 아, 가발 빠시는구나. 가발의 경우 한 2-3일에 한 번씩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머리 세척하듯이 똑같이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이용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저기 저 가발 빨 때 탈모 샴푸로 이제 빠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안 좋은 게 탈모 샴푸가 세정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요? 가발에 하면 너무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추천드리진 않아요. 네. 빗질을 같이 해줘야지 머릿결을 좋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머리 감을 때 왠지 저 물에 막 칼칼 대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 다 젖고 난리 나잖아요. 네, 맞아요. 장점이. 누구야? 손님이신가? 이른 아침인데 지금. 아빠. 아버지야. 안녕하셨어요. 제가 아침에 정신없이 나오면 도시락을 깜빡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마다 아빠가 가져다 주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솔이 아빠 김선태입니다. 아버지는 숱이 많으신데? 저희 부모님은 다 숱이 많으세요. 저희 아빠가 계속 TV 이제 나오고 싶다 하셔서 이렇게. 아버지가 원하셨어요. 제가 쓰고 있는 가발은요, 100% 인모로 되어 있어서. 아, 이거 또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 제가 하는 그 심야 괴담에. 아니 왜 그래? 가발이 사실 인모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이 있었죠. 가발인데 자라요 막 이러면서. 하지 말라. 아니 자라는 가발이면 정말 그야말로 노벨 평화상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제 머리를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야지 고객님들께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보다 머리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편이에요. 아하. 제가 특기가 하나가 있는데 가발 빨리 바꿔 쓰기를 정말 잘합니다. 어허.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우와. 진짜 벌써? 이렇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제 머리를 거의 못 보는 거예요. 본인 거 지금 벗고 한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냥 수지가 머리 자르는 거 같아요. 저거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서른도씨가 제일 잘합니다. 아, 정말? 앞에는 제가 테이프를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 놓고 테이프를 먼저 떼어줘. 맞아요. 요즘 저런 테이프가 네,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테이프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위치를 맞춰주는 건데요. 본인 손 네 마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위치라서 한번 맞춘 다음에 한 방에 붙여줘요. 이마 라인을 잘 맞추는. 네. 가발 착용하면 불편하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마치 옷을 입는 듯한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장님 안녕하세요. 고객분이세요? 아,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세요. 이분은 자기 머리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윈님. 벌써 스타일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윈님. U자형 탈모로 약품 고정식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계시고요. 고정이요? 네. 잘 때랑 이제 씻을 때도 계속 쓰고 생활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싹 해서. 네. 아, U자. 저런 경우는 이제 딱 와서 2주에 한 번만 머리를 감을 수가 있어요. 아. 네.
우리가 봤을 때는 답답할 것 같은데 쓰고 있는 게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탈모인들의 그 심적인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더라고요. 맞아요. 머리는 깔끔하게 다듬어 드릴게요, 언니. 부분 가발 착용 중이니까 본머리가 자라나잖아요. 아, 그럼 이제 잘라주고. 가발 샴푸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두피와 닿는 이 안쪽 면이 사실 내 두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쪽을 꼭 깨끗이 닦아주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머리 감을 때 두피 잘 닦아줘야 되니까. 두피를 먼저 내릴게요. 아, 저렇게 해서 쓱. 언니 이렇게 가르마 갈라놓고 말리세요, 요즘에? 네. 젖은 상태에서 가르마 잡아야지 잘 잡히잖아요. 이렇게 팁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더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스타일 괜찮으세요, 언니? 네. 우와, 잘 어울려. 아니, 머리가 가능하다는 게. 네. 깜짝 같네.